안녕하십니까, 호랑이 보살입니다.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보살에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호랑이 보살한테 취업이나 사업이나 매매나 궁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디에 누구신가요?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와, 선생님 진짜 이제는 이제 진짜 한 달 남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다 갔네요, 이제 2023년. 그렇죠, 올해는 선생님, 2024년 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는 2024년 어떨까요? 대한민국은?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조금 많이 어려울 거고,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고, 부동산도 더 침체된다고 하는데 나도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. 근데 뭐 사실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나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. 나올 때마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지. 너무 안 좋다. 선생님 내년에 그냥 딱 선생님 지금 떠오르는 내년에 가장 좋은 띠 어떤 거 있을까요? 내년에 가장 좋은 띠? 한번 찍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내년에 좋을 띠. 닭띠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. 내년에 닭띠들은 많이 바쁜 듯이 움직거릴 것이고, 많이 바쁘다는 거지 대체적으로. 그냥 내 주위가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간다. 그때 그것도 나쁘게 가고 좋게 돌아간다. 그리고 닭띠분들이 또 문수가 다 교환이 있을 것 같다는 거. 그 문수 운 때는 잘 맞춰서 잘하시면 참말로 좋을 것 같고, 또 그것도 방향도 잘 맞춰가 잘 가시면 오히려 거기 전화위복이 돼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. 그렇습니다. 자, 여기 뭐 엔딩은 아니고 여기 선생님께서 문서라든지 집 방향이라든지 굉장히 잘 보십니다. 한 번씩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선생님 이제 1096회 로또 번호 불러주세요. 네. 4번, 10번, 16번, 27번, 32번, 36번, 38번, 45번이 되겠습니다. 선생님 뭐 닭띠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도 행운의 숫자 하나 더 불러주세요. 닭띠분의 행운의 숫자. 닭띠분의 행운의 숫자는 8번. 8번이 되겠습니다. 8번도 그냥 8번이 아니고 8도 되고 18도 되고 28도 되고 38도 때로는 된다. 선생님 잠시만요. 저거 저번 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. 8번이 좋거든. 닭띠분들은. 아, 닭띠는 무슨 8번. 올해 연말까지 갈 때까지는 닭띠분이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